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오늘 준비한 먹방은요. 지금 꽃게가 제철이잖아요. 5월에 알이 제일 많이 찬다고 하는데 지금도 알이 많이 차 있대요. 그래가지고 꽃게찜을 준비했습니다. 여튼 잘 먹겠습니다. 새우장은 여기 5마리 준비했어요. 깜빡했다. 여기 새우장 5마리. 새우장 서비스로 보내주셔가지고 다 먹고 싶어서 여기다가 놨어요. 좀 이따 먹을 거예요. 와, 알 보이시나요? 알 이만큼 나와요, 한 숟가락. 너무 고소해. 진짜 맛있다. 여기 이건 무조건 먹어야 돼요. 여기 옆에 또 알이 엄청 많아요. 여기 옆에 하나도 안 비려요. 우와, 내장에 알범벅. 와, 지금 100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최고야. 안에 살 가득 차 있어요. 원래 꽃게는 이렇게 먹어도 뭐 물론 기가 막히게 맛있지만, 와, 이거 다 살이에요. 와, 진짜 맛있어. 와, 진짜 살이 너무 달아요. 꽃게가 킹크랩보다 훨씬 맛있죠. 원래 꽃게가 개 중에서 제일 맛있어요. 먹기가 힘들어서 그렇지. 근데 제가 먹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집게는 모아서 한 번에 먹을게요. 이쪽 앞쪽을 이렇게 윗부분 이렇게 따줘요. 그러면 이렇게 떼떼게 나오잖아요. 이거를 부셔가지고 먹으면 이렇게 살이 다 쏙쏙 나오거든요. 이건 이거 쭉쭉 빨아먹어도 돼요. 그래서 살다 나와요. 여기는 다리 여기 결대로 이렇게 부셔주시면은 말해놓고 잘 안되면 이렇게 살이 나옵니다. 이 상태로 뒤에 껍질만 떼주면은 여기 나머진 다 살이에요. 이번에는 양념국게. 이것도 살 한번 빼줘야지, 이렇게. 안 빠져. 아, 대충 먹을래, 그냥. 방법이 뭐 그렇게 까먹다가는 다못 먹겠다. 와, 양념 짱 맛있다. 살짝 매콤한데 그 해물찜 양념 맛인데 텁텁한 맛이 하나도 없네. 맵진 않고 매콤해요. 먹던 거 어디다 놨지? 와, 안에 살. 제 양념국게찜이 좀 맛있긴 해요, 진짜. 확실히. 진짜 맛있다. 이게 살짝 식었거든요? 근데
따뜻할 때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새우장. 아까부터 먹고 싶었어. 어우, 맛있어. 와, 짠. 완전 미쳤어. 이번에는 그냥 곡회장. 와, 뭐야 이거 알이 떨어져 있어. 막 곡회가 너무 많으니까 알이 막 떨어져 있어요. 빠세. 와, 죽이죠. 일단 알을 한 입에 그냥. 이렇게 살만 쪽 빼먹을 수 있어요. 알 엄청 많죠. 한 숟가락 나왔다. 알이에요 다. 알이랑 내장. 와, 너무 맛있다. 다 맛있어요. 머리 묶을까? 오늘 그냥 머리 묶고 전투적으로 먹어야 될 것 같은데? 그냥 이렇게 먹을게요. 여러분 도저히 안 되겠어요. 오늘 뜯어 하나씩 뜯어 먹다가는 시간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먹겠습니다. 죄송해요. 알이 이렇게 다 콕콕 박혀 있어요. 찐꽃게 먹을 때 밥은 잘 안 먹지 않나요? 벌써부터 여기다 알이 있네? 뭐야 방금 왜 살밖에 없지 이거? 그래도 반 잘라 먹으면 나름 살 많이 먹을 수 있어요. 우와, 이건 한 숟가락에 다 안 들어가. 먹으면서 소화되겠다. 와. 껍데기 안에는 이렇게 양념장이. 와. 아, 진짜 많다. 와우. 방금 거 왜 이렇게 달아? 이렇게 이거 맛있는 게인가 보다. 어우. 이것도 대박이죠. 하나하나 대박이다.
안에 내장. 절대 이 딱지를 대충 먹으면 안 돼요. 와, 보이시죠? 아까 알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옆에서 다 긁어모으니까 이만큼이나 생겼습니다. 이거 그거 해줘야 돼. 삐숑. 미미 그거 해줘야 돼. 우와, 미쳤다. 알. 집게다리 다 모아놨어요. 저 집게다리 제일 좋아해요. 앞으로 다리는 다 모아둘게요. 껍데기만 짝 남기. 아, 매워요. 그리고 지금 되게 아, 매워요. 매콤하네요. 이게 매운데 맛있게 매콤해요. 저처럼 많이 안 먹으면 매울맛은 아니에요. 근데 많이 먹으니까 좀 맵다. 진짜 먹어도 먹어도 배고파요. 어우, 맛있어. 예. 아, 여러분 이거 다 까놓을게요. 알 가득. 둘 다 맛있어요. 근데 양념이 좀 더 맛있어요. 왜냐면은 이거 제가 쪘거든요. 이상하게 쪘나봐. 와우. 이거 3개, 이거 4개. 껍데기 먹으면 끝. 으하! 으아! 어우, 진짜 힘들긴 진짜 힘드네요. 근데 또 꽃게는 힘든 만큼 맛있어요. 먹기 힘든 만큼 맛있어요. 진짜로 한 입 먹으면 진짜 막 행복한 막 진짜 막 아드레날린이 막 촥. 와. 맛있긴 진짜 맛있네. 알 가득. 야.
너왜 그래? 저렇게 터온 줄 아나, 씨. 개와의 사투. 제가 이렇게 딱 넣고. 알이 진짜 많아요. 입에 넣자마자 행복하다. 제가 볶음밥도 안 먹고 라면에 밥도 안 말아 먹고 밥 종류는 잘안 먹잖아요. 근데 역시 걔는 무조건 먹어줘야 돼요, 진짜로. 짠. 제가 오늘은 여러분, 이 게가 발라먹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거의 한 3시간 반, 4시간 가까이 먹고 있는데, 더 이거까지 다 먹으려면 진짜 한 5, 6시간 방송해야 될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. 남은 거는 제가 좀 이따가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